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말도 없이 일주일 동안 쉬었는데요. Q&A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꽈뚜로님. 꿈을 찾아 헤매는 20살 백수입니다. 허쌤님은 리만 가설을 통해 작은 숫자에 불과한 소수가, 네, 니치팔로마. 비행체가 비행을 하는 원리에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혹시 리모컨 어디 있는지 못 보셨나요? 선생님, 썸네일은 직접 그리시는 건가요? 네. 예전 영상과 비해 왜 그렇게 동글동글해지셨나요? 많이 먹었습니다. 선생님,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죽고 싶습니다. 허자는 왜 허자인가요? 레코드 안의 그 의미와 비슷한가요? 허쌤의 시청자의 줄임말이 허자입니다. 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불개님, 방송 시간 좀 알려주세요. 방송 시간이 네. 어떻게 되세요? 허스트님 댓글이기에 제 방송 시간을 물어본다고요? 응. 오, 놀라운데. 저 랜덤이에요. 완전 랜덤. 허스트님, 제 니기 팬티 속 꽃 한 송이인데 무슨 꽃인지 아세요? 할미꽃입니다. 다중 우주로는 우주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들과 조건에 저 우주 알러지 있습니다. 허스팸님은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유전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건가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스님,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예전부터 그 유튜브를 따로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꿈이 약간 사그러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노트북을 샀는데 롤이 돌아갔어요. 그땐 롤을 처음 했거든요. 근데 롤에 그 방송 기능, 녹화 기능이 있어서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봤는데 어느덧 이 자리? 허쌤 비니 만들 생각 없으신가요? 네, 유명해지면 만들겠습니다. 허쌤님, 진짜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네. 트위치 방송 시간 알려주세요. 9시로 알고 있긴 한데 9시 기다려도 안 하실 때가 많아서 유동적인 건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키고요. 웬만하면 월, 화, 수, 목, 토, 일 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허쌤 닮은 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존 롤스가 주장한 절차적 공정성에 따른 보편적 정의의 실현에 대해 현대 팬입니다. 허쌤님 왜 이렇게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허쌤이 누구예요? 나다. 티셔츠 입으실 때 다리부터 넣으시나요? 아니, 너 이거 왜 해보려고 그러죠? 크리에이터 준비생인데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에? 그냥 하루에 밥 한 끼 먹을 정도는 법니다. 편집자님이랑 절교했어요? 어제도 같이 게임했습니다. 최근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몸이 부으신 것 같은데 붓기는 언제 빠지나요?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시바세바? 구독자 수 플러스 50만, 매주 50만원 플러스. 저는 당연히 구독자 수를 택하지 않을까요? 이게 돈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라서. 왜 이름을 허쌤으로 하셨어요? 제 이름이 세뮤얼이었어요. 세뮤얼. 세뮤얼 허. 그래서 세뮤얼에 이제 약간 닉네임식으로 해가지고 쌤이라 그러죠. 그래서 쌤 허. 그러니까 쌤 허 허쌤 허쌤.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허쌤님 턱선은 말랑말랑한가요? 네, 말랑한 것 같아요. 유튜브로는 생방송 안 하나요? 이제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치로 놀러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고기가 좋나요? 돼지고기가 좋나요? 저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숨 쉬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허스님은 몇 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몇 초 동안 숨을 내뱉으시나요? 꼭 알고 싶습니다. 2초 정도 들이마신 다음에 1초 정도 참고 그리고 2초 정도 내뱉고 그리고 1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걸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 되셨으면 좋겠어요. 호주 가 있었을 때 적응 어떻게 하셨나요? 패닉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네, 외롭고 그냥 쓸쓸하고 놀 사람 없어서 약간 조금 그렇고 아닌가?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냥 놀자고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고. 허스님은 탑 유저에 비해 말투가 너무 나긋나긋한데 비결 있나요? 그냥 제 성격이 이렇습니다. 저랑 비밀 친구 해줄래요? 팬아트 받는 컨텐츠 안 하나요? 팬아트를 요즘 안 받아요. 네, 받아야 하는데 이게 허스님은 시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유학생의 영어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my hat on. 허스님 영어 공부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You have to be serious. I'm carrying on you. You understand? You owe me.
약간 이런 식으로 밖에서 영어를 그냥 못하는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통화하는 척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발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번 시즌 다이안 도전기는 안 찍나요? 저 플랫 사갔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범생이었었어요. 1학년 때까지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네,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재밌었어요. 합방하고 싶은 스트리머 유튜버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합방을 이제 웬만하면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모기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 미리 겁먹음? 구독자 수를 떠나서 뭐랄까 합방을 했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겠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랑 놀려고 하는 방송이랑 유튜브인데 약간 합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집중을 당연히 못하니까 이제 공통된 질문들로 하면은 이제 고양이 선생님이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분리불안증이라는 거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무조건 제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개같이 이게 욕이 아니에요. 개같이 like a dog. 그것 빼고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미팅에 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미뤄두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댓글들이 더 많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일단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더욱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면은 이제 댓글 읽기는 뭐 2탄, 3탄, 4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댓글 읽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